오늘은 강진군 신전면에 바닷가가 보이는 폐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해안도로에서 보이는 바다와 매물 위치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바다와 보이는 위치에 있는 매물이겠구나 하는 마음에 멋진 해안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무엇보다 바다 위치를 저는 먼저 보는데요. 매물에서 집을 건축하고 바다 조망이 되는지 아니면 걸어서 볼 수 있는지를 바닷가 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바닷가에 있는 폐가는 현 위치에서 바다가 정남향 방향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가를 밀면 깔끔한 나대지가 되는 곳입니다. 일반 나대지는 공사 비용, 포크레인 비용 등 개발 비용을 더한 비용이 매매가에 측정이 되는데요. 해당 바닷가 폐가는 그런 공사 개발 비용이 전혀 없는 그냥 순수한 대지 비용만 측정해서 174평에 2,500만원의 매매가로 나왔습니다. 저렴하고 위치 좋은 그리고 바다 조망이 되는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 농지를 전환하는 전환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74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온전히 접해 있어서 주택 건축 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향 방향으로 바다 조망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40% 적용해서 68평 이하로 건축이 가능해서 주택도 짓고 창고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축을 쌓아서 1층으로 건축할 경우도 바다 조망이 될 것 같고요. 2층으로 올릴 경우는 더 시야가 확 트인 바다 조망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는 폐가 앞까지 인입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연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상 보이는 축사는 200m 정도에 있는 축사는 현재는 소를 안 키우고 있고 해당 폐가와 축사하고 거리는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도 멋지지만 산이 깎아 내려지는 전경이 웅장한 산맥이 있는 주작산도 가까운 곳입니다. 면 소재지도 2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군청하고는 차량으로 25분 정도 가야 합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도 바다 조망이 되고요. 이 마을은 전체가 바다 조망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마을 회관이고요. 이렇게 바다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카메라 렌즈보다 더 가까이 보입니다. 바다를 달리는 해안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약간 좁은 듯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마을 입구에는 양쪽에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넓은 진입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새로 지은 집인 흰색 집은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을 했는데요.
해당 매물 토지도 정남향 방향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석축을 쌓거나 아래 도로보다 더 높게 지상으로 건축을 하면 더 바다 조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인 도로에 상수도 공사 흔적이 보이고요. 해당 매물 폐가 앞까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모든 차량 진입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3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목수국도 같이 함께 있고요. 이렇게 큰 나무 목수국은 굉장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해당 매물인 폐가 앞으로 차량이 진입이 수월하도록 진입 폭도 괜찮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인 폐가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어렵지 않게 쉽게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고 두덩이 슬레이트가 지붕으로 얹어져 있습니다. 면 사무소에서 수거 후 철거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뜯어서 주택만 철거하면 되실 것 같고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안에 두세 그루 정도 대형 나무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울창하게 숲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필지 안에 있는 주택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하게 견고한 주택들은 철거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절반 이상이 온전히 무너져 있는 것은 철거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소요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은 멋진 산의 모습을 보고 오고요. 그리고 해안 도로를 달리면 바로 해당 매물인 폐가로 올 수 있습니다. 면 소재지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정남향 방향으로 바다 조망이 보이는 곳인 이곳 강진군 폐가 매물이었습니다.